오늘은 누구야? 칭찬합시다. 오늘은 영호도 항상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천설 아빠, 보부상의 엉클 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칭찬합시다. 지난번 LG 칭찬에 이어서 오늘은 한번 사람을 칭찬해보자. 어저께죠. 대한민국 국위선양. 정말 그 베트남을 뜨겁게 우리나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가 있었다면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바로 이분, 바로 박항서 감독님이 있어서 빛나는 이 어떤 정말 영웅. 그쵸. 빛나는 영웅. 야, 우리 항서 형님. 그래서 한번 박수 먼저.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또 널리 알렸다는 것 때문에. 했고, 뭐, 어쨌든, 베트남 스즈키컵.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월드컵, 뭐, 올림픽, 그 다음 뭐, 아시안컵, 그런 거에 비해서, 네임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져요. 그래요? 예, 사실, 그들만의 월드컵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축구 수준에 비해서는, 그쵸. 정말 그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월드컵 나가는 것처럼, 정말 큰 컵이에요. 국가적인 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축구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 말레이시아랑 했죠? 네네네.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이 우리로 치면 한일전 같은 그런 게 느낌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쨌든 우승을 못하는 것보다 그럼요. 우승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메이저 대회 10년 만에 이룩한 쾌거라고 하네요. 예. 정말 뭐 항서영의 리더십 또 기사로 떴잖아요. 네. 아픈 선수를 위해서 자기가 이코노미로 가고 그 아픈 선수의 비즈니스적으로 양보했다. 뭐 그런 리더십, 인간적인 리더십. 항서영 보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인상부터 쓸어보내셔가지고 인상부터 선해. 그쵸, 머리도 시원시원하게. 그래. 맞아. 선해. 그래, 선해. 인상이 선해. 선해가지고. 저는 박항서 감독이 그게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저도 체육 지도자 출신이고 해서 저도 뭐 제자가 한 6,000명, 7,000명 있는 체육교사 출신입니다. 저도 애들 그렇게 많이 지도해봤지만 선배한테 원래 많은 거를 배우게 돼 있어요. 교사라든가 뭐 지도자들이. 근데 항서 형님이 내가 봤을 땐 히딩크 감독 시절에 어떤 그 수많은 어떤 히딩크 감독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어떤 장점들을 잘 흡수를 해서 자기만의 또 자신만의 어떤 이제 방식으로 또 그거를 잘 승화를 시킨 거겠지. 자기만의 철학으로. 그래서 사실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감독으로서 이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을 때도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런 결과를 낼 거라고 꿈도 꾸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히딩크 감독도 처음에 욕 엄청 먹었어요. 5대0이었잖아요. 맞아요. 5대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이제 자기만의 어떤 철학으로 선수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박항서 감독이 이번에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정말 선배님 짱입니다. 아, 또 같은 체육 라인 때문에. 그럼요.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이런 얘기까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쌀딩크 항서영이 지도해주면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월드컵 못 갈 소냐. 그렇지. 라고 해서 월드컵까지 한번 진짜 제대로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월드컵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항서영이 월드컵을 끌고 나온다. 베트남이 진출을 한다. 그럼 저는 11층에서 뭐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서현영 나가서 빨개벗고 춤추라면 춤추고 그 정도로 사실 월드컵은 정말 큰 컵이고 지금 뭐 베트남 축구 수준은 사실 많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뭐 비하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은 박항서 우리 감독님께서 찰만 이끌어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23세 월드컵도 월드컵도 준우승을 했어요. 그들만 리그에서 아시아 쪽에서 해가지고 일명 골든 제네레이션, 황금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활약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니까. 저는 그 좀 아쉬운 게 우리 항서 형님이 이제 사실 좀 은퇴를 좀 앞두고 있는 이제 나이대 분이시라 거의 이제 말년이죠. 그러니까. 한 10년만 젊으셨어도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월드컵에서 만나서 정말 이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를.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천지가 개벽해도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베트남을 무시해? 이거는 무시할 만합니다. 이거 뭐
비하가 아니라 네. 어, 월드컵에 대해서는 아시아 티켓이 4.5장이에요. 네. 그럼 우리 아시아에서 축구 잘하는 나라 한번 손꼽아 보세요. 한국. 그리고 일본. 일본. 사우디? 사우디. 이란. 아, 이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호주. 아, 호주. 아. 이 다섯 개. 아. 이 다섯 개도 4.5장이기 때문에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나오는데 사실 네임드가 떨어져요. 베트남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중동 각국 유수의 팀이 많아요. UAE나 뭐 아랍에미리트 그렇죠. 많은데 사실 비비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월드컵 예선에서 아까 찬솔 아빠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이랑 베트남이 같은 조가 그래. 돼서 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좀 아름다운 거죠. 뭐 저도 기쁠 것 같아. 예. 아시안컵에서 네. 베트남이 꼭 활약을 해서 그러니까. 좋은 뭐 이렇게 순위권에 들었으면 좋겠고 월드컵은 뭐 이 아무리 뭐 악플러분들도 뭐 저한테 뭐 댓글 달아주세요. 베트남은 못 나와요 월드컵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그럴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나름이죠. 다음 월드컵은 그럼 언제죠? 카타르 월드컵 2022년. 아, 2022년. 네, 카타르에서 합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금 2018년이면 앞으로 4년 남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3년 남아. 아, 3년 후에 박항서 감독님 월드컵에서 뵙고 싶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커리어가 네. 이채 월드컵 빼고는 사실 MS야 뭐 전남 드래곤즈 뭐 그렇게 어떤 성과가 높았던 분은 아닌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런 인고와 그런 인내의 맞아, 세월을 맞아, 맞아. 건너서 이렇게 다시 빛을 보고 꽃을 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박항서 감독님 지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네네네. 조만간 은퇴하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그 옛날에 누구야 김흥룡 감독님도 그랬고 프로야구에 한 진짜 한 70 뭐 80 되실 때까지 정말 좀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을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언젠가 꼭 월드컵에서 이제 한국과 만나는 그러니까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재밌는 거는 우리랑 붙지 말고 일본. 아 맞아.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골든 제네이션 황금 세대 베트남이 일본을 격파해주면 그것처럼 얼마나 시원통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베트남은 뭐 한 8강이나 4강 정도 뭐 그 정도에서 만나면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렇게 재밌죠. 월드컵에서는 베트남 보기는 어렵지만. 네,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꿈은 이루어진다. 저희가 4강 갈 줄 어느 나라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내가 말했지. 어. 저는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군생활했거든요. 아이고. 그때 당시 내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내가 진짜로 이제 작전 수고 막 경기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막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 많았는데 그 2002년도 월드컵의 어떤 그 열기를 정말 몸으로 느끼고. 이랬던 세대로서 베트남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기쁠지 알죠. 우리 다 알잖아. 어? 나는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앞으로 더 성공하셔가지고 더 이렇게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서 한국과 한번 정말 어떤 정말 멋진 이런 경기 한번 또 이루는 거 그런 거 좀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박항서 감독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항서 감독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